지난달 제주도의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10건이 넘습니다. 기계식이라 더 방치되는 안전 사각지대 문제,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제주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 앞에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차가 다시 출발합니다. 운전석 문조차 닫히지 않은 상황. 차량을 멈추려고 남성이 다급히 차에 올랐지만 차량은 출입문을 뚫고 넘어가 7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0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관련법상 2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엔 설비 조작 등 주차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배치돼야 합니다. 이 호텔 기계식 주차장은 수용 규모가 60대가 넘지만 사고 당시엔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위법으로 운영을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호텔 측은 교육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직원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안내를 해요. 교육을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입구가 되고 다음 차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동생 차량을 포함해서 7분 전원이 다 셀프로 이용을 하고 계셨고 관리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분은 다른 분들이 누르고 있는데 핸드폰만 보세요.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조작해줘야 된다라는 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작을 관리인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아닌 사람이 조작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선 매년 4건에서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3만 7천 개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3분의 1에만 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9대까지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공동 기계 주차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관리인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문도 전진하는 차량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약하지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문의 그 철판 두께가 1.5mm예요. 종이같이 문이 얇습니다.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있다고 판단 생각을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 4년마다 실시하는 정밀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 추락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던 서울 강남구의 이 기계식 주차장은 이번에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센서 지하에다 지난해 국토부는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지난 3월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곳들만이 대상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